이거 한번 먹어봐요. 맛이 죽여요. 네. 여기 고시원 아주머니가 해주신 요리예요. 먹어봐요. 고양이 시체를 보고 와서 그런가. 아, 맛이 좀 그런데. 입맛에 잘 안 맞나 보네. 아, 저는 저는 좀 그러네요. 이 부위가 자기한테 잘 안 맞나 보다. 에? 다른 부위도 있는데 먹어볼래? 아니 오늘 시간도 늦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자. 이상하네. 좋은 곡인데. 뭘 그렇게 놀래요? 이게 무슨 사람 곡이라도 될까봐 그래요? 저는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내일 출근해야 돼서.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이제는 문 닫고 있네. 그래도 변태가 주인 아줌마 말은 듣나 보네. 이상하네. 정말 맛있는 고기인데 왜 이 맛을 먹을까? 저 총각이 예민한가 보네. 내 입맛에 딱인데. MSG라도 팍팍 넣을까? 그러면 고기 본연의 맛이 사라지잖아요. 그치? 아, 다행이다. 그대로 있네. 사진이랑도 그대로고. 그 얼굴은 대체 뭐였을까? 죽을래. 아, 뒤에 뒤에 보여줘 이 새끼야.
아이 찍는 줄 알았나 앞에 봐. 아이 찌. 나가가지고 밤길에 이렇게 다니시면 위험하니까 내 복수를 봐세요. 아이 그거 누가 꼈지한테 진짜 짜증나. 네, 그러면 무섭다고 했어요. 네, 선생님, 제 트렁크 좀 확인할게요. 트렁크는 왜요? 그냥 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보세요. 아, 그건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에요. 이대로 달리면 위험하니까 내 수술을 받으세요. 네. 보통 경찰들은 둘이 같이 다니지 않아요? 네? 근데 혼자 다니시네요? 우리는 둘이 같이 다니는데. 비비타, 가봐도 되죠? 안내.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고시원으로 가시는 거죠? 네, 그런데요?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에요. 아이고, 벌써 몇 시간 넘었고 이제 해야겠다. 진짜 웃기다. 저 인간들 조폭 아저씨 없다고 완전 살판났네. 살판났어. 그래도 모처럼 글이 잡힌 것 같아서 기분 좋네. 그래, 매일 조금씩이라도 글을 좀 써보자. 전에 살던 외국인 남자가 붙였나?
조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기도 먹을래? 사람 고기인데. 아가씨, 할머니 전 다녀올게요. 아가씨, 응? 우리 남편 찾게요. 우리 남편 좀 꼭 좀 찾아줘요. 응? 꼭 찾아주세요. 네. 찾아줄게. 아직 학교에 안 갔어? 야, 나이가 몇인데 학교를 가. 아빠 좋겠네, 고딩돼가지고. 놀리냐? 어. 왜 출근해? 아. 차 조심하고. 네. 아빠가 갔다 올게. 혜원이, 저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조심해. 네. 아가씨가 인상이 참 좋으네. 그럼, 누구 손녀딸인데. 아가씨가 인상이 참 좋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얼굴 네. 보기 힘드시네. 안녕하세요. 세연아, 안녕. 아, 애가 부끄러움이 좀 많아요. 그럼. 참, 선생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부녀회에서 양로 행사 가는데, 아니 봉사 봉사 가는데 혹시 저번처럼 어르신들 치과 진료 좀 봐줄 수 있나? 잠깐만요. 어 여보세요. 네 어머니 학수 잘 지내죠? 네. 아 네 제가 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에? 어 죄송해요. 어 괜찮으세요? 네, 제가 주말에 좀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에요. 네. 세연아, 또 보자. 세연이는 꼭 저 선생님만 보면 수줍어하더라. 저 아저씨 무서워. 아, 맞다. 매일 이렇게 해야지. 진정하시죠.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이 고시원 떠날 사람 같진 않아 보였는데. 오씨! 아, 죽여버려.
뭐라고요? 상대해봤자 나만 똑같은 놈 되는 거니까. 아휴. 어, 안녕하세요. 누구? 저 그때 여기. 아, 뭐, 그때 봤던 그 순경이. 아이고. 아이고 경찰복을 안 입으니까 완전 애기네. 애기야. 아주머니도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나? 어디 가시나 봐요? 아, 나 이렇게 독거노인 봉사활동이 있어가지고. 아, 좋은 일 하시는구나. 예전에도 봉사활동 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어? 아니, 처음 봉사하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아.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런가. 길거리를 나가면은 그지들이 그렇게 달라붙어. 아, 근데 왜 여기 뭔 일이야? 나 만나러 왔어? 아, 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이, 막 나가려는. 어, 우리 303호 살았던 아저씨. 이분 실종되신 거 아시죠? 어, 그럼! 내가 실종 신고했는데. 전에 이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어. 실종? 아이고. 자살이 아니라? 근데 이제 출근하는 거야? 네. 뭐야, 그럼 뭐 찾았어? 아니요, 찾고 있어요. 아니, 아직도 못 찾... 아이고, 참나 속상하다.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어? 경찰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진짜 빨리도 찾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한번 수사를 한번 해보려고. 아가씨 혼자서 뭐를 해. 여기 순찰 좀 밤에 좀 잘 돌아다녀요. 아이고, 오줌을 아무데나 막 싸는 놈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총각, 왜 안 가고? 아이고, 나랑 같이 가려고 기다렸어? 아, 아니요. 저 위에 놓고 온 거 있어서. 아가씨, 내 봉사 시간 늦어갖고 먼저 가. 나중에 그러세요. 연락 좀 줘. 에이. 어? 찾으면. 네, 그러세요. 아이고, 어디를 갔나. 물건을 놔둬. 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아까 고시원 앞에서 뵀죠? 예? 아까 고시원 앞에서 뵀죠, 저희? 아, 예. 예, 저희 저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요. 어, 잘 됐다. 그럼 제가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릴게요. 저 그냥 걸어서 갈게요. 아니, 저 잠깐이면 되는데. 네,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 내려드리면 되죠? 네, 저 앞에. 네, 종우 씨는 고시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일요. 저 근데 아까 우연히 들었는데 외국인, 고시원 살던 외국인 아저씨 실종됐다고요? 네. 근데 다들 너무 태연하네요. 그 남자 말고 혹시 다른 아저씨 실종 신고는 없었어요? 그 고시원에서 또 누가 사라졌어요? 어, 주인 아줌마 말로는 방 빼고 나갔다고는 했는데 너무 갑자기 나간 게 좀 찜찜해서 그렇게 나갈 아저씨 같지도 않았고 또 얼마 전에 형사분도 찾아왔었어요. 형사요? 네. 아, 저 그 형사분 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좀 명함... 아, 뭐... 받았는데 지금 회사에 놓고 와서 나중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아, 예. 그러면 저기 여기 제 번호 적혀 있으니까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조상님이 덕을 많이 쌓았나 봐요. 이건 저 사세요?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
내 얼굴에 뭐라 묻었나? 아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정말 제 얼굴이 빛이 나요? 아유, 신기하네. 아이고, 그럼요. 근데 혹시 사모님 주변에 요즘 아프신 분들 많지 않으세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머, 아줌마 정말 신기하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저기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대화 나누실래요? 아, 저기 그러지 말고요. 그럼 우리 집에 가요. 여기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제가 차 대접할게요. 아, 진짜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네. 우리 사모님 진짜 인심 좋으시다. 가서 우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가세요. 아유, 정말 신기하시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오랜만이네. 왜 이렇게 보셨어? 왜 이렇게 이거? 일로 일로 일로. 야, 나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에 얘기했던 종우 여자친구. 예쁘죠, 정씨? 뭐 전화할 땐 다 예쁘죠. 에이, 대표님도 참. 우리 유정 씨도 예쁘잖아요. 아, 예, 더 예쁘신데요, 우리. 진짜? 그치? 우리 유정 씨가 또 연극 배우 출신이지. 나 신경 쓰지 말고 일들 보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자연하게. 아, 아니야, 오빠. 그냥 얼굴만 보려고 온 거야. 오빠 서울 온 지를 아직 한 번도 못 봐. 아, 진짜? 응. 그러니까 일 좀 살살 시켜. 걔는 나를 뭐... 야, 일 좀 해봐. 아, 편하게 해주자. 어! 해주긴 무슨. 나 진짜 가야 돼. 아, 근데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가야지. 나 진짜 오빠 얼굴만 보려고 온 거야. 나도 상사 눈치 좀 봐야지. 에이, 그래도 너는 프리미어리그잖아. 우린 봐라, 이게 동네 축구지. 언제 잘릴지도 몰라. 갈게. 형, 저 좀 밑에 내려갔다가 아, 대표님, 저 지은이 좀 아, 뭐 그런 걸 물어봐. 당연히 데려다 줘야지. 아, 대표님. 예. 잠깐. 야, 우리 좀 좋겠다. 어? 이런 여친도 있고, 어? 아, 부럽다. 문자를 못 봤어. 문자만 했지. 큰일로 가. 나 그리고 이거 주려고. 이게 뭐야? 아, 이게 노트북 고치러 갔는데 앞에서 경품 추첨하더라고. 다트 던지는 거 했는데 이게 사실은 꼴등함 주는 거야. 근데 어울릴 것 같아서. 알았어. 이거 주려고 바래다 준다고 한 거구나? 아, 뭐. 귀엽네. 가방에 달고 다닐게. 고마워. 그래. 아, 아까 그 구석에 있던 사람이 사수야? 아, 어. 그 사람 진짜 이상하더라. 그래? 어떻게 사람이었는데 인사를 안 하냐? 사람 무언하고. 그랬구나. 주말에 볼 거지? 아, 봐야지. 들어가. 알겠어, 나 갈게. 아, 잠깐만. 택시 여기 있다. 타고 가. 어? 고마워. 연락하고. 응? 응. 조심히 들어가. 잠을 못 자서 예민해졌나. 헛게다 보이네. 종호야.
지은이 완전 달아오른 것 같던데, 그지? 에? 아니, 지은이가 너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고. 형, 지은이 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불쾌해요.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유정 씨, 유정 씨가 보기에도 내가 그렇게 심했어요? 송만 과장님은요? 네? 아, 그래. 그 조은 씨가 좀 예민했어. 대표님 문자 받은 소리 같은데. 그죠? 봐. 그래서 너무 이상해 보잖아. 봐요. 내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이상해.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미친놈들. 아, 드세요. 귀한 손님 오셨는데 내 대접할 게 이거밖에 없네. 감사합니다. 이 아줌마 누구예요? 이 아주머니 내 길 가다가 만났는데 종해. 궁금한 거 있어서 이게 얘기 들어보려고 내가 데리고 왔어. 아, 얘 너도 들을래? 아니 와. 아니 이제요 편안하게 좀 얘기해보세요. 얘 얘는 좀 어떻게 보여요? 재밌겠다. 귀가 둘로 쪼개져 있네. 다른 사람이 보여. 형제인가 남매인가? 어머, 어쩜, 어머 대박. 고마, 내가 그랬잖아. 엄청 잘 맞춘다고. 또 해주세요, 또. 올해 애군이 끼셨네. 애군이 꼈대. 어머, 어쩜 좋아. 운사가 더럽다고. 정말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도 눈이 네. 나빠질 것 같아. 근데 재수없다는 소리야. 이게. 그게 아니고. 조상님 지금 이제로 인해 업이 쌓여서 그런 거니까 우리랑 같이 기도도 드려. 내가 죄를요? 아, 죄졌어. 뭐 어쩜 좋아. 아줌마 잘 맞춘다고 했죠. 그럼 남자게요 여자게요. 네? 아까 말한 보이는 사람. 남자 같은데. 그럼 형이게요. 동생이게요. 동생 아니. 딸이. 아니 하나도 못 맞추면서. 아픈 사람이 많은 줄 알아? 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거 몰랐어? 지 인생 한치 앞도 못 보는 년이 돌을 찾아? 무슨 일이래? 야, 뭐처럼 개만도 못한 놈이 다 있냐? 아니, 걔도 저렇게는 안 하지. 저게 나 사형을 안 시키니까 그런 거. 엊그저께 그 뉴스 봤어? 얼마 전에 염산 테러 사건 있었잖아요. 네, 봤어요. 보면 잡대. 밥 먹는데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아이, 들어봐.
그 범인이 어디 중소기업 사장인데 평소에 기부도 엄청 많이 하고 주위 평판도 엄청 좋았대. 저 자식도 있고. 아니 뭐 그럼 뭐 범죄자가 내 얼굴에 살인마입니다 하고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 놈들은 보통 이 겉모습은 멀쩡하다 이거지. 맞아 맞아. 저번에 나 종우랑 술 먹다가 사람 맞아 죽을 뻔한 거 봤잖아. 진짜요? 응. 이 새끼 완전 눈 돌아가가지고 미친놈처럼 때리는데 종우씨가 그걸 말리더라니까. 이 새끼 또라이 기질이 있어. 멋있어. 종우야, 육개 좀 먹어. 고시원에서 이런 거 못 먹을 거 아니야. 영양 보충해야지 여기서. 여기 고기가 얼마나 좋은데. 아. 야, 괜찮냐? 종우 씨 속이 안 좋은가 보다. 쟤 지금 내 얼굴 보고 왜 한 거 아니지? 설마요. 뭐 가능성이 없진 않죠. 아 진짜 너무하네. 나 대표입니다. 네? 드세요. 아. 너 같은 거 보면 딱 알아. 내가 군대 있을 때 너 같은 후임 하나 있었는데 겉으로 멀쩡한 척하면서 뒤에서 남욕하던 새끼더라고. 반반한 얼굴로 남들 동정심 유발하는 게 특기인가 본데. 나한테는 안 통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런 거? 와, 죽여버려.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어? 아니. 그나저나 우리 인턴은 일 잘하고 있습니까? 하는 게 있어야죠. 에이, 그러지 말고 신동생이다 생각하고 사랑으로 좀 보잡해줘요. 저번에 보니까 길이는 마하처럼 혼자 찡찡대고 있던데요? 몰라도 너무 모르던데. 실무 나오려면 좀 더 배우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러니까 실장님이 좀 잘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뭐야, 너 괜찮냐? 에이, 괜찮아. 안 그래도 고전하는 놈이 아프다니까 내가 마음이 더 아프다, 야. 바람 좀 쐬고 올래? 오전에 항유지가 잘 안 돼. 창문이 없다고 봐야 돼. 혹시 밖에 들어가면 못 나온대. 술도 먹을 거야? 먼저들 들어가세요. 종우랑 얘기 좀 하고 들어갈게. 오, 브로맨스. 너 진짜 괜찮냐? 조퇴할래? 아니야, 괜찮아. 취한 거냐, 뭐. 젊은 놈이 약해 빠져가지고, 씨. 고시원에서 밥은 주냐? 아, 저 근데 형. 그 사람들 앞에서 고시원 얘기는 좀 안 해주면 안 돼요? 아, 왜 이렇게 질질 흘러? 아이씨. 왜? 쪽팔려?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사회 초년생들은 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그냥 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시원 얘기는 좀 안 해주면 안 돼요? 뭐? 형은 고시원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새끼 말투가 왜 이래? 아 형 죄송해요. 제가 좀 속이... 아이씨. 들어서 먹겠네. 씨. 인종호. 우리 공사 구분은 좀 확실하게 하자. 회사에서 나는 대표고 너는 직원이야. 직원이 대표한테 말 듣고 하는 거 봤어? 제가 형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형령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 아니야. 아, 이딴 거 잘 좀 봐. 씨, 소용없다니까. 아유, 땀 좀 봐.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오줌을 질질 싸요.
언니가 믿는 새 하느님이 언니 구해줄 건데. 안 그래? 이제 나 기억나지? 나 복순이잖아. 많이 먹는다고 구박받던 엄복순. 이제 기억나나 보네. 난 언니 처음부터 아까 볼 때 딱 생각나던데. 인생 참 재밌어. 내일 보고 올게. 우리 언니랑 같이 놀고 있어. 신주샤. 네, 여보세요? 네, 저 아까 아침에 고시원 앞에서 만났던 사람인데요. 아, 네, 종우 씨 안녕하세요. 네, 명함 찍어서 지금 보냈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는 지금 이제 일해야 돼서 끊을게요. 네, 잠깐만요. 예. 네. 네, 저 혹시 뭐 필요하면은 좀 편하게 연락드리고 뭐 이래도 되죠?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저 이제 일해야 돼서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순경이. 순경? 너 뭔 일 있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하냐, 딱 보니까 무슨 일 있는데. 나한테 얘기해봐. 형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좀 가시죠. 너 아직도 삐졌냐? 네 목소리에서 다 티가 나. 이거 아직도 뭐 동아리 생활하는 줄 아나 본데 여기 사회야. 나는 너한테 월급 주는 대표고 넌 내 돈 받아가는 직원이고 너 자꾸 감정 컨트롤 못할래? 야. 웃어봐. 에? 웃어보라고. 아, 형 진짜 왜 그래요? 형? 아니, 대표님, 저... 저 진짜 장난하는 거 같냐? 웃으라고. 자르자. 어? 네. 예, 광역수사대 이광재 형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은혜지구대 순경 소정화라고 합니다. 지구대에서 무슨 일로요? 아, 네, 저 다름이 아니라 차성렬 형사님과 좀 연락을 하고 싶은데 계속 핸드폰이 좀 꺼져 있어가지고요. 차 형사요? 차 형사 지금 휴가 중이라 저희도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어, 휴가요? 네, 우리 전화도 며칠째 안 받네요. 근데 차 형사는 무슨 일로요? 아, 네, 그 저... 차 형사님께서 저희 관할 고시원에서 어떤 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실종이 되셔가지고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 고시원이요? 연락되면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줘봐요. 깜짝이야. 야, 간 떨어질 뻔했잖아. 이씨. 노크 좀 해, 씨. 똑똑똑 줘봐요.
이야, 역시 공대 출신. 공대 여신? 선배님. 네. 아이, 그 선배님 여기 오기 전에 형사과에 계셨죠? 어, 그렇지. 그러면 그렇다면 형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 그건 또 왜? 아니, 그 얼마 전에 왔던 그 고양이 죽여가지고 왔던 분 있잖아요. 왜 총 쏘고 막 그래. 비비탄? 네. 근데 그분이 어. 그분이 살던 고시원에서 두 명이 실종됐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을 만나러 갔던 형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셨다잖아요. 이거 진짜 이상하죠?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야, 형사란 게 원래 삘 한 번 딱 꽂히면은 사건 해결할 때까지 저기 잠수 타고 그래. 그러다 며칠 있다가 짜잔 하고 멀쩡하게 나타나야 되니까. 아닌데. 진짜 이상한데. 촉이 왔는데. 촉? 야, 병아리가 촉이 어디 있냐. 야, 종아야, 봐봐라. 이 지구대란 게 애초에 이 초동조치 하는데 이제 수사하는 데가 아니거든. 수사하려고 경찰 된 거면 정신 차리자. 월권하지 말고. 그냥 네 일이나 해, 네 일. 선배님. 네. 여기 잔돈 있죠? 왜? 뭐야? 제 일만 하라면서요. 추가 근무수당. 감사합니다. 야, 추가 근무수당이 여기 왜 나오지? 야! 이거 5천 원이잖아, 새 거가! 그리고 수사하고 싶어서 경찰 된 거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 돕고 싶어서. 그래서 된 겁니다. 갈게요. 들어가세요. 정우 씨는 퇴근 안 해요? 아, 네. 아까 보니까 여자친구분 예쁘던데 가서 데이트해요. 주말에 만나려고. 저는 일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어? 누가 보면 혼자 일 다 하는 줄 알겠네? 에이, 실장님 또 그러신다. 말 좀 이쁘게 해요. 예. 자, 얼른 퇴근하시죠. 유씨, 뭐 어떻게 오늘 오늘 한 잔입니까? 아, 전 오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저도 가족들이랑 외식 약속 있어서. 내일 봐요. 그래요. 저녁은 가족과 함께 혼술해야겠다 오늘은. 아무리 아껴 써도 한 달에 25만 원 남네. 아휴, 이사는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지고. 아이고. 호민 씨, 우리 포스터 시안이랑 콘티 언제쯤 나오지? 포스터랑 콘티요? 다음 달 초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아, 그래? 아, 그러면은 그거 배우들 스케줄 없을 때 촬영해야 되는데 미리 조정해야 되니까 지은 씨, 지은 씨가 배우들 개인 스케줄 체크 좀 해봐. 지은 씨? 지은 씨! 어, 무슨 생각해? 어? 정신 어디 갔어? 배우들 스케줄 잡아달라니까? 아, 네. 자기 지금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생각 중이었지? 아니, 지은 씨 은근 먹는 거에 집착하잖아. 안 그래? 얘기 들었지? 콘티 찍어야 되니까 배우들 조정해줘, 스케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오늘 간단하게 한잔 할 건데. 아, 지은 씨는 남자친구 만나는구나? 아,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약속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은 씨도 같이 가요. 네, 좋아요. 아, 뭐 바쁘면 안 와도 돼. 선생님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그래요. 네, 왜요? 선생님은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아,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때문에 가지도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순경님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이,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누가 길 고양이들도 죽고 실종 사건도 그래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상한 말을 막 했는데. 괜찮아요. 앉으세요. 네. 누가 자꾸 고양이를 죽이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누가 길고양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진짜. 제가 예전에 무슨 책에서 봤는데 범죄자들이 대부분 처음에 그렇게 동물을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누구 의심되는 사람 있어요? 아,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고 그런 고시원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이,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유, 참. 미안해요. 내 차트를 깜빡했네. 아, 잠시만요. 네. 네. 선배님. 어, 정아야. 오늘 은혜초 사거리 CCTV 백업한 거 그거 받아갖고 내가 봐야 되는데 혹시 네가 받아줄 수 있나 해갖고. 네, 지금요? 어, 조금 급해. 지금 어디야? 지금 치과요. 치과? 어, 다행이다, 야. 멀리 안 갔구나. 어, 현호는요? 집안일 때문에 멀리 갔다고 하더라고. 정아야, 퇴근했는데 미안하다, 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어떡하죠? 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저 때문에 퇴근도 못하시고 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원래 바쁜 직업이잖아요. 아, 저 너무 죄송합니다. 대신 다음에 아프면 꼭 바로 오세요.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그대로네. 남자 다리가 요래. 나보다 더 예뻐. 그런 남자 나오고. 아, 그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어, 근데 지은 씨, 남자친구분한테 전화 받아? 아, 괜찮아요. 아니, 받아. 계속 올리게 하지 말고. 아, 네. 아니, 근데 그 나갈 때마다 뭔가 물러야지. 아, 오빠. 오늘도 야근하는 거야? 어, 너는? 난 회식. 오늘 대리님이 좀 놀고 싶대. 그렇구나. 근데 오빠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뭐야, 지금 내 욕하는 거야? 뭐? 어, 아니야, 아무것도. 뭐라 그랬지? 그, 지은아, 나 여기 고시원 있잖아. 아무래도 여기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 막 한 놈은 막 말 더듬으면서 막 비웃고 한 놈은 이유도 없이 나한테 막 욕해, 막. 그리고 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아, 어? 오빠, 그 고시원 사는 사람 중에 정상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 일일이 반응하고 신경 쓰면 오빠만 피곤해져. 그리고 아까 회사에서 보니까 오빠가 좀 세게 나가야겠더라. 그거 알아? 요즘 착하다고 하는 게 칭찬이 아니라 욕이래. 그래, 알았어.
미안. 말이 심했다. 아니야, 네 말이 맞아. 내가 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보다. 얼른 들어가 봐. 다른 사람들 기다리겠다. 오빠 삐진 거 아니지? 아니야, 안 삐졌어. 알았어, 이따 집에 갈 때 톡 할게. 어, 알겠어. 이제 오는 거야? 예. 네. 잠깐만 들어와봐. 예? 잠깐만 들어와. 응, 들어와. 왜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땀 봐라. 좀... 샤워해야지. 이거 마셔. 시원하게. 네. 근데 뭐 때문에요? 어, 아니,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네. 마셔, 마셔. 맛있지? 아니, 무슨 일 때문에요? 아니, 저기 내가 아침에 그 네. 경찰 아가씨랑 있는 거 봤는데 뭐 무슨 얘기했어? 아, 아침에요? 어, 뭐 안 좋은 얘기 같은 거 한 거 아니야? 안 좋은 얘기야? 아, 다른 건 아니고 아이고, 알다시피 여기 갑자기 사람들이 나가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 괜히 저 이사가 소문나고 그러면 장사하기가 좀 그렇잖아. 아, 예.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 네. 그럼 저 들어갈게. 어, 그럼 그래. 알아, 네. 이거 놔둬줘. 뭐 사갖고 왔나 보다. 샤워실 가서 얼른 샤워해. 네. 어. 선백 서머 아저씨는 어때요? 아이고, 뭔 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봐. 이제 서서히 약 효과가 시작돼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선백 서머 오늘 진행할 거야? 맛있겠네요. 수고하세요. 아, 참. 아주머니. 응? 왜 그랬어요? 뭐가? 4층 여자요. 왜? 내 맘대로 했다고 나도 죽이려고? 그럴 리가요. 아주머니는 특별하잖아요. 자기도 여기서 어? 갇혀 있어 봐봐. 몸이 얼마나 근질근질한데. 그래요. 전 아주머니 믿어요. 수고하세요. 메시지 팍팍 넣어야겠네. 아, 이상하네. 왜 고시원만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지? 아, 토할 것 같아. 주
아줌마, 아이고. 제 방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저씨 나와봐요. 아이, 나와요. 오빠가 서울 온 뒤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고시원에서 정말 무슨 일 있나? 혹시 고시원에서 뭐 다른 일은 없었어요? 지훈이, 어? 방금 여기서 소리 의사층은 지난번에 불난 다음에 아무도 안 살아요. 자기는 자신이 여기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죠. 303호 총각이 순경 아가씨를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 괜찮아요?